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자강 도전을 하면서 코치님들께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중간 볼 처리가 늦어 공격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수비로 전환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도윤, 김우겸 준자강 팀을 상대로 박경민 코치와 파트너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박경민 코치의 압도적인 네트 플레이를 통해 제가 뒤에서 중간 볼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비교적 잘 되지만 경기 중에 왜 도대체 중간 볼 처리가 늦은 것인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중간 라인을 공략한 서비스 리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타구하기 직전 미세하게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직선 커트 이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상대가 타구하기 전까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빨리 코트 가운데로 복귀해 다시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을 대비해야 합니다. 스매싱 이후 계속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빨리 코트 가운데로 이동하여 중간볼을 대비해야 합니다. 스매싱 한번 때리고 그 다음 공을 처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타구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권두현 코치에게 전위 압박을 허용합니다. 후위에서 드롭을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어 들어가야 되는데 타구하고 잠깐의 딜레이가 생긴 뒤 상대가 타구하고 나서 움직입니다. 가운데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대가 만약 올려주지 않고 중간볼 공략을 했다면 다시 타구 타이밍이 늦어졌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후 3구 싸움에서 앞으로 떨어진 공을 타고 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더 전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타구하기 좋은 공이었지만 타이밍이 늦어 실수하고야 말았습니다. 상대가 서비스 리턴을 하기 직전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뒤로 이동합니다. 이 뒤로 무르는 동작이 빠른 중간볼 처리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권도윤 코치에게 따봉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포핸드로 네트 위에서 타구를 준비하고 있으면 백핸드로 대응하려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포핸드로 받아치며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상대가 공을 타구하자 다시 뒤로 무르는 동작이 나옵니다. 아직 경기 초반인데 벌써 몇 번째인지. 이 정도는 그냥 습관으로 보입니다. 이 습관을 고쳐야 빠른 중간볼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김우겸 코치가 서비스 리턴을 하기 직전 다시 뒤로 무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순간 옆 코트에서 공이 넘어오자 박경민 코치가 다시 하자고 합니다. 또 뒤로 무릅니다. 아직 경기 초반인 게 믿기지 않습니다.
또 뒤로 무릅니다. 앞으로 전진해도 모자를 파네. 뒤로 무른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박경민 코치의 움직임을 보면 뒤로 무른 동작 없이 계속 좌우로 사이드 스텝을 하며 상대의 중간 볼을 빠른 타이밍에 대처합니다. 상대가 공을 타고 하지도 않았는데 뒤로 머물러 준비합니다. 뒤에서 타구하고 바로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고 움직임이 순간 끊깁니다. 이렇게 되면 체력 소모도 크고 상대의 중간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타구하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어 동작과 동작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박경민 코치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도 중간볼 처리를 1순위로 두고 뒤로 머무는 동작 없이 바로 전진하며 타구합니다. 스매싱 이후 앞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중간볼 처리 타이밍도 늦어 공이 떨어질 때 타구합니다. 스매싱 이후 오른발이 나오기 직전 잠깐의 멈춤 현상이 지속됩니다. 김우겸 코치가 리시브하기 직전 또다시 뒤로 무르는 동작이 나옵니다. 공 처리도 늦어 확실한 공격 상황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사이드 스텝이 아니라 뒤로 살짝 굴렀다가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뻗어 나오긴 했지만 더 쭉 뻗어 나오면 중간볼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쪽으로 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뒤로 굴릅니다. 뒤로 무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쯤 되니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박경민 코치는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고칠 수 있을까요? 뭔가 마지막 퍼즐이 될 것 같은 위기입니다. 박경민 코치가 네트로 전진했습니다. 코트 중앙으로 이동하는 타이밍도 늦었고 너무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 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박경민 코치, 역시 뒤로 무는 동작이 전혀 없습니다. 뒤로 무르는 동작과 함께 바로 수정합니다. 이번엔 충격적이게도 노터치로 수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보겠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경기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